혹시나 국회의원 모집 인원이 적어요. 국회의원 국회의원 8급, 9급이 있는데요. 국회의원 8급이 사실은 제 제자 중에 이런 제자가 있어요. 강원도인데 걔는 좀제 자랑 중에 하나네요. 남동생, 여동생인데 남동생이 첫 번째 장남이에요. 3관왕이었어요. 7급 시험도 합격하고 국가직도 그렇고 서울시 합격하고 7급 2개, 그다음 국회직 8급 합격했는데 걔는 국회직 8급 갔어요. 왜냐면 지금 국회 사무처 소속이거든. 국회의사당 안에 근무하는데 아마 걔는 그 다른 7급보다도 비록 8급은 국회 한 급수 낮지만은 국회가 더 이동하지 않아도 되고 대우는 괜찮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걔가 이제 그 어쨌든 그래 할게요. 남동생은 지방직 아마 9급으로 갔을 거고 여동생도 지방 9급으로 갔을 거다. 그렇게 이제 이남 일녀 다 공무원 가족이 되고 저 보고 그때 결혼식에 와달라 그래서 그 결혼식을 또 어디 사느냐 하면은 국회의사당 건물 옆에만 사랑채가 있어. 한옥으로 됐거든. 그리고 거기에서 결혼식에 와달라 그래가지고 갔었어요. 근데 갔는데 민망해가지고 빨리 빠져나왔습니다. 이유는 정말 민망했습니다. 근데 야외잖아요. 야외 결혼식이었거든요. 실내 같으면 또 그렇게는 안 하는데 야외니까 뭐다볼수 있잖아요. 거기에 국회 사무처에 있는 직원들이 다제 제자들이에요. 거기에다가 부부 제자들이 너무 많아 이미. 그래가지고 다 결혼식 한데 신랑 신부 부모님한테 와야 돼. 저한테 인사로 받고 고맙습니다 하니까 제가 뭐저 이거는 제가 주인공이 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좀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빨리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양가 다 제자입니다. 신부 쪽도 제자였습니다. 왜 국회 안에 있었거든요. 부부 제자인 택이죠. 그래서 양가 그 부모님 계시잖아요. 가서 인사드리고 참 아들 멋있습니다. 이 멋있는 국회의사당에 근무하게 되고 자랑된다니까 그 부모님 거꾸로 저보고 저분 나이가 훨씬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보고 진짜 인사하면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들 또 우리 딸 양가에 다 부모님이 저보고 인사하면 제가 저는 원래 여러분 제 성격 뭐 여러분 아마 1강에서는 제가 되게 강하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되게 센 것처럼 느껴지만 그럴수록 사실은 저를 아는 사람 알겠지만 제가 되게 여립니다. 그래서 정치나 사업은 절대 제가 못하는 이유가 강심장이 못 돼가지고 상처 잘 받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인기 있으나 없으나 저는 똑같거든요. 제가 인기 없을 때도 그렇고 있을 때도 그렇고 아마 저를 좀 아시는 분들은 식당이나 차라리 어딜 가더라도 제가 배꼽 인사합니다. 항상 식당 아주머니한테도 그렇고 서빙하는 아주머니한테도 그렇고 택시 타도 내릴 때 아저씨 너무 고맙습니다. 잘 안전하게 데려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팁도 조금 더 드리고 그리고 잔돈 받아가지고 아니요 괜찮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늘 그렇게 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접받는 걸좀 싫어합니다. 제 생일도 남 챙겨주면 좋아하지만 제 생일 챙겨받는 걸 대단히 싫어해가지고 하여튼 저는 대접받는 거를 이래 인기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기에 와뭐 이럴지 몰라도 절대 저는 그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 지금 우리 그 여기 직원들 있고 촬영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제가 전부 다 우리 PD쌤도 그렇고 다 깍듯이 대하고 그거는 왜냐하면 인기 이거는 바람하고 똑같아가지고 왔다가 훅 사라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간혹 제 강사들 보면은 인기 좀 있다고 해서 막 되게 잘난 척하는 강사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거, 물론 연예인들도 그렇잖아요. 인기 좀 있다고 해서 막, 근데 좀 BTS 보세요. 제 생각에 그방 대표가 대단히 그잘 교육시키는 것 같아요. BTS도 보면은 인기 있으니까 막 그만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팬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잘난 척 하는 인간만큼 꼴 보기 싫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살아가면 남친, 여친 다 만날 때도 그래야 됩니다. 항상 자기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해주면 상대방이 좋아합니다. 거꾸로 내가 뭐든 내가 잘났다 하면 꼴보기 싫어집니다. 그거는 기본적인 삶의 어떤 사회생활의 기본이라 생각이 들고 다음 여러분이 공직자 되더라도 마찬가지 직급이 높고 낮음을 떠나서 항상 뭐죠? 여러분들이 공무원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이제 정규직이잖아요. 가끔 보면 공무직도 있고 또 이렇게 이제 비정규직으로 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럼 그래서 이게 아니라 더 낮추어서 이렇게 존중해주면은 그 대접 받고 싶은 만큼 대접해주면 됩니다. 원래 꼭 기억해주면 좋고 그건 인격의 문제이기도 하죠. 사실은 그래서 BTS 그때 애들 보시죠. 그 세계적으로 인기 많아도 애들 보면 되게 겸손하잖아. 그거는 교육을 제 생각에는 많이 시킨 것 같아요. 그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거 이미지에도 그렇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시발시발하는 게 욕했듯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좀 강한 느낌이 들든 몰라도 그 전환길도 하여튼 그런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절대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접받는 것도 싫어하고요. 저는 인기 있으나 없지 이거는 직원들한테 물어봐도 알 겁니다. 이거는 누구한테든 간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도 다음 공직 가더라도 꼭
항상 상대방을 존중하고 자신 낮추는 거 있죠. 낮추면은 여러분 스스로 authority라는 제가 말씀드리자 authority. authority에서 권위죠. 권위인데 이 권위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낮출 때 나오는 겁니다. 꼭 기억이 좀 좋겠고 항상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결코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 평생을 간직하면 좋겠어요. 남친 여친 만나더라도 절대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거. 항상 그게 뭐 자기가 잘 되는 방법이고 대접받는 방법이죠. 예,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결혼식 그 갔어도 되게 자랑스러웠지만 제가 먼저 빠져나와죠. 자꾸 저를 관심 받는 때는 옳지 못한 생각 들어가지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왔던 그리고 국회 하면 그 기억이 나네요. 자, 예, 갑자기 국회지 가다가 이야기 딴 쪽으로 조금 갔습니다. 3.0 기출회 때는 이런 이야기 할 기회가 잘 없습니다. 있어 보면 알겠지만은 갈 길이 바쁘니까요. 자, 16번 문제.